좀 해보겠다. 제가 너무 믿고 있었던 친구라 설마 이런 일을 제가 당할까? 그것도 이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고 대출받을 2억을 서 씨가 갚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제 앨범을 내기 위해서 안 빌렸던 거죠. 솔직히 지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저한테 다 책임진다라고 각서를 받아갔어요.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사람 얘가 돈을 쓰고 싶어도 서 명의로 서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뒤에는 이 대출 금액에서 단돈 100원을 한 푼도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크라운제이 측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대마초 사건 역시 채무 관계로 악감정을 가진 서 씨가 경찰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게끔 악의성으로 저를 계속 모함을 해서 12월부터 아니 이 사건이 있었던 작년 8월부터 저를 쭉 이렇게 음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제이 측은 지난 월요일 전 매니저인 서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스타의 권한 때와 같은 호기심 궁금한 밤 한방 폐병은 예언한 폐병 그래도 귀족버스 장렬하는 현빈 씨 14년 전 6살 태평이가 물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본인 입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예쁜 하지원 씨 때문에 본능적으로 발동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타 언제부터 예뻤어요? 선생님인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어요? 아 네. 네 앞으로 이뻐져야죠. 네.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어요? 왜 그러시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어요? 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수술이 잘 됐죠. 가슴 있을 때부터요. 안경 벗고 나서부터 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초능력자 강동원 씨는 어린 시절에도 귀티가 흐르고요. 프린세스 김태희 씨는 7살 때도 큰 눈이 매력적입니다. 어머 웬일이니? 원빈 씨는 초등학교 때와 똑같고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손예진 씨는 3살 때에도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데요. 영화배우계의 F4 이들은 언제부터 멋졌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였어요. 지금은 똑같은 얼굴의 초등학생 이정재. 초등학생이요? 6살 병아리 발의 이병헌 꼬마는 시크한 매력의 물씬. 살인 미소 배용준 어린이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죠. 눈매가 부리부리한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장동건 어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눈부신 당신들은 진정한 F4예요. 우유빛깔 송종기 씨,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쁘장한 얼굴에 사범이 같은 귀여운 중기 어린이. 아니, 그게 생겼다 이런 말이 듣기 싫은 때도 있었어요. 지금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거울을 봤을 때, 네. 아, 내가 봐도 여기는 딱 어느 여자보다 더 예쁘다. 팔꿈치? 팔꿈치. 어머 세상에. 탐 크루즈의 딸 수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너무나 예쁜 이 아이는 누구? 이 쌈디가 저 쌈디라고요? 동네 그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면 아이고 뭐 애 뭐 이거 뭐 가시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했다고 하던데 이때가 아마 제 그때 한 3-4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사진관을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때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자비 연애 시청자 여러분, 역시 세월엔 약이 없습니다. 관리의 중요성,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눈부신 스타들의 유년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예쁜 어른이 인기 투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기 투표를 실시해봤는데요. 요즘 남자아이들은 어떤 여자 어린이를 예쁘다고 꼽을까요? 후보 1번 어린이가 압도적으로 몰트를 받았는데요. 여자 어린이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친척 동생이요. 대망의 여자 어린이 1위는 바로 이민정!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여자 아이들 중에 가장 멋진 남자 어린이는 누가 될까요? 후보 2번이 무려 15표를 차지했는데요. 귀여워요. 귀여워.